됐어요? 왜 이래? 뭐야? 어, 뭐야? 라이브 두 개 된 거야? 뭐지? 이제 안 끊기죠? 모르겠다. 이걸로 할게요. 예. 아, 저 지금 집 방이에요, 방. 아, 이제 빌드업 두 번째니까. 예. 아직 그 공주님 세트. 네, 공주님 세트 그거 이제 허니텐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이제 저번에 창윤이한테 선물 받은 거랑 또 허니텐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볼게요. 포기 선언하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포기는 안 할게요. 보이스 올리로 말고. 그 이제 그때는 이제 예쁘게 차려서 왕관도 써주고 귀걸이도 껴주고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V앱이랑 좀 더 친해지려고 켜봤어요. 아,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잠깐 보여줄 거예요. 잠깐.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벌써 목요일이네. 아, V앱이랑 살짝 좀 그런 사이였어요. 그 뭐냐, 그 규진이랑 그 고결이 예전에 그 친해지길 바래 한 그런 정도 느낌. 예, 친한 사이. 이제 저도 이제 V앱이랑 기획해서 한번 해야 돼요. 예, 조금 이게 아직도 좀 지금도 어색해서 저 친구랑. 예, 둘이 좀 놀러 갔다 오고 그래야겠어요. 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사라지면은 어디 그냥 좀 공기 좋고 조용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키면은 좋은데 바람도 좀 세고. 브런치도 하고, 예, 공주님도 하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 해요. 아, 이번 컨셉이요? 그 이번 앨범. 컨셉? 컨셉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켓 사진 그 멤버들이 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다들 예쁘게 나왔어요. 연희템이 보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아, 토니모리 뭐냐고요? 그 조금 그런 이미지의 착도 조금 비슷한 이미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이제 이니스프리 같은 재질 느낌의 멤버도 있고요. 이제 그 의상마다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번 의상 섹시하고 조금 이제 좀 청 뭐냐 그거 그 좀 그런 거 다 있어요. 다 있어. 청량 아 맞아 청량 청춘이라고 할 뻔했네. 아 저는 이번에 노출 별로 없습니다. 아 노출 민수 노출을 1부터 10까지 중에 몇이냐고요? 민수도 1부터 10까지 범득이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조금 이제 좀 독특한 디자인의 의상이라서 좀 그 영상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좀 했던 거 좀 독특해서 멤버들이 더 이렇게 반응 크게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동열이가 조금 노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번에 제 대흉근 볼 수 없습니다. 네, 길 가다 쳐다보신 게 이제 좀 의상이 독특해서 범득이 거. 공부하라고 해줘요. 늦었는데 일찍 자. 내일에. 네, 매찬이 공부해요. 아 동열이 이번에 진짜 노출이 좀 있어요. 허니텐이 어머나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아 솔직히 이번 이 멤버 기대해도 좋다. 아 저희 멤버는 뭐 다 기대해도 좋죠. 우리 동생들. 아 아무튼 이번 앨범 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좋은 것 같고 안무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앨범 제목을 아직 알려드릴 순 없지만은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 자켓 촬영장에서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촬영이 끝나고 이제 아 지금 자켓 촬영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영상을 찍잖아요. 다 같이 일자로 서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앨범 명이 그때 안 나왔을 때였나 아무튼 그럴걸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앨범 제목을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말했어요. 저희 앨범 어쩌고저쩌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그 이름이 안 나왔다고 앨범 이름이 안 나왔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냐 다시 찍어야 되냐 했는데 안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그 이름이 제목이 됐어요. 신기하지? 네, 이번 앨범 영준쌤이 참여하셨습니다. 라이트라고요? 라이트? 라이트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말했지? 라이트? 모르겠는데요. 라이트 누가 그랬어? 난 몰라요. 아, 왜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지? 잠시만요.
틀어져 있었어. 라이트라고 누가 그랬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아 이게 뭐 제가 당황해서 도운 게 아니고 열대야라서 그런가 봐요. 아 이번 컴백 안무, 저희 이번 안무도 영준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컴백 짠 하고 나왔을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무가 그래비티 때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근데 더 힘들어 보이는 건 그래비티래요.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업텐션 노래 틀어줄까요? 그래비티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잘 들려요 노래? 아 무릎을 조금 예, 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도 이번 안무도 우리 무릎을 갈아 넣었다. 아, 다음 소뷰 오케이. 소뷰풀 좋아해요 저도. 저희 바지가 참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언제 한번 저희 바지를 만나신다면은 너무 고생했다고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서 멤버들도 다 이제 무릎 보호대를 다 착용하고 하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랩 가사도 이제 창현이도 쓰고 저도 썼습니다. 저희 파트에. 아. 아 이번에는 그 대자연을 거스르는 가사는 아니니까요. 그냥 신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 조금 가사 조금 신났으면 좋겠어서. 전곡 랩파트 썼습니다. 아직 그 트랙은 아직 그게 순서를 아직 안 정해서 네. 다음에 이제 앨범 이제 나오면 발매가 되면은 이제 그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이거 말씀드릴게요. 기대되지? 저도 기대돼요. 수일아 지금까지 업텐션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저는 그래비티요. 그래비티 아니면 So Beautiful. 그냥 그 느낌이 좋아서 그래비티 아니면 So Beautiful. Tonight is my birthday, 오빠. Happy birthday. 그 앨범 때처럼 러버나 루켓미처럼 파가 갈릴만한 노래가 있나요? 에, 확실히 있습니다. 있어요. 조금 이제 좀 그런 느낌의 루켓미 같은 그런 느낌?
그 노래도 아마 저희 멤버들이 이제 앨범 발매가 되면은 그 스토리를 한번 말을 해줄 거예요. 러버 버전은 아니고 룩앤미 버전 정도? 그런 느낌? 요즘에 술 많이 잘 안 먹습니다. 빨리 듣고 싶죠? 아, 이번 앨범에는 그 자작곡 안 들어갔어요. 앨범 이번에 노래 못해요. 노래 없어요. 노래는 가끔씩 연습실 갔을 때 영상 찍어서 들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내일 생일이에요? 축하해요. 랩 커버. 아, 저 랩 커버 하고 싶은데. 랩 커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업텐션 계정 유튜브나 이런 데다 올리면은. 그쵸? 조금 막 강하고 막 이런 랩보다는 조금 그냥 좀 멜로디 있는 좀 부드러운 랩 같은 걸로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컬도 조금씩 들어간 랩 같은 거. 아, 오늘 수일 씨 딱 찍고 이제 잠시 V앱과 친해지기 컨텐츠는 이제 여기서 종료합니다. 수일 씨까지예요. 만약에 다음에 뭐 랩 커버 뭐 영상 뭐 한다 하면은 뭐 랩 커버 하는 거 이제 컨텐츠 한다 하면은 이제 공식 카페나 여기다가 허니텐들한테 투표 받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개 노래 고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허니텐들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아,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나레이션. 저 나레이션도 하고 싶어요. 저 하고 싶은 거 많은 청년이랍니다.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 추천. 이대로 듣고 싶어요. 이대로. 이대로 어디 있어? 다음에 예고 없이 갑니다. 네, 이대로 다음에 예고 없이 들어줄게요. 아, 우리 응원봉 이름도 아직 안 정했죠. 와. 응원봉 이름 아직도 안 정했다고? 허니콤봉. 허니콤봉. 예뽕. 또 뭐 있었지? 엄청 많았는데. 아, 서뷰리봉. 서뷰리봉도 있었고. 근데 허니콤봉으로 하면은 이게 좀 이게 그 기업
그런 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투표? 그거 제가 이제 TOP 미디어 그 뭐냐 그 관계자님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더 소뷰리봉 소뷰리봉 이거 제가 만든 거였나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소뷰리봉? 고액 연봉 저도 좋아요. DOP 봉이요? 왜요? 티오피봉이라고 하신 분 반성하세요. 오! 보고 싶봉. 오! 보고 싶봉 괜찮았어요. 보고 싶봉 좋았어요. 응원봉. 자, 여러분 이제 TOP 미디어 관계자분이 이제 이 V앱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고 싶봉 너무 좋다 해서 끝냅시다. 보고 싶봉 너무 좋아요. 나도 보고 싶봉. 아, 뭐 봤거든요? 지금 뭐 봤는데 허니싱싱님 아주 좋았어요. 수일이 바봉. 좋아요. 수일이 네. 아니야. 아, 예고 없이 틀라 그랬는데. 랩 커버 일단 하기로 한 거 이제 V앱이랑 친해지기 그리고 공주님 그리고 그 랩 커버 그리고 봉 이름 응원봉 이름 짓기 4개 숙제 4개 아, just like that 좋아요. 저도 다음 거 just like that. 아, 그때 아침 수유시 한 거 그냥 갑자기 이제 10시 몇 분쯤에 눈이 떠져서 그냥 뒹굴거리다가 이제 딱 수유시인 거예요. 이제 수유시 1분 전이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유시 해야겠다 해서 오전 수유시 한번 해봤어요. 가진 것 같아 아서 지는 과거를 또 걸음걸이마저도 또 가진 너를 잠깐 쌓지 높기 세리게 아무도 없는 자들이 널 쳐다볼 때 그들의 눈 가리고 오직 나만이 너의 가진 것처럼 이거 좀
오전 수요일시 제가 이 네 제가 의식이 있으면은 의식이 있으면 오전 수요일시도 가죠. 아, 잠깐 그냥 흥얼거린 거. 네, 랩한 거 아니고요. 흥얼거린 거예요. 나 저는 맨날 달라요. 일어나는 시간 맨날 다릅니다. 아, 예인이랑 같이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저. 악동 뮤지션 선배님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거 예인이랑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아, 그 노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반복 재생으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아, 다음 곡은 업텐션이 불렀습니다.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아, 아, 스트리밍 안 들어간다고요? 반복 재생은? 아, 전 그냥 좋아서, 네, 계속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네, V앱이랑 점점 친해질게요. 아, 럽식. 아, 럽식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이거 다음에? 아, 럽식 안 들은 지 진짜 오래됐다. 여러분, 저희 러브식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네. 너무 오랜만이라서. Just like that. 나 왜 러브식 안 보이지? 아, 찾았다. 요즘 소확행이요? 요즘 소확행. 요즘 소확행 치폴레 먹기요. 네. 아, 뭐라고요? 오빠 급전 필요하면 말해. 네, 콩팥 오빠 거라고요? 제 거라고요? 콩팥이요? 너무 무서운데? 그 치폴레는요 그거예요. 그 뭐냐, 그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아, 제 파트 불러달라고요? 이 Just Like That이요? 내 모든 시선 속에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숨기고 싶지 않아. 네, 이런 파트였죠. 자, 럽식. 근데 노래 잘 들려요? 되게 작게 들었는데. 다행이다. 아, 라디오 했으면 좋겠다. 재밌죠, 라디오. 라디오 하면 재밌어요. 캔디랜드 수록곡 중에 최애요? 캔디랜드 수록곡 중에 최애는 뭐 있었지? 봐야겠다. 그거 아, 그 제목이 아 이거 블루로즈 노랜데. 아, 캔디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 제목을 까먹었습니다. 아, 습관도 좋죠. 습관. 그대로는 데뷔 앨범에 있는 곡이고, 이대로가 네, 쿤이에요. 아, 미드나잇 좋아요. 미드나잇 진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미드나잇은 블루로즈 앨범이었어요. 쿤의 Kiss the Radio. 아, 근데 V앱이랑 이제 꾸준히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해 볼게요. 아, 저 시간이 멈춰서 제일 좋아합니다. 인비테이션. 캔디랜드. 3일 밤새기, 3일 굶기? 저 3일 굶기요. 아, 노래. 다음 노래 뭐 틀어줄까요? 아, 나 미드나잇 한번 듣고 싶으니까 미드나잇 한번 틀게요.
아 맞다 그 노래도 있지? 그 그 뭐냐 그 예전에 그 래퍼라인이랑 저희 그 소울스타 님들이랑 같이 했던 그것은 무슨 신진 작곡가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한 곡 하나에 그 노래도 있었어요. 그 노래도 있어요. Find the Way라고 길 Think I wanna let you everything 너무 고결해서 계속 되새겨도 이거 여기 미드나잇에서 제 가사 중에 너무 고결해서 이거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일부러 좀 노렸어요. 갑자기 고결이 생각나서. 트러스트 미 기억하죠? 그 일본 그 콘서트 할 때 너가 좋아하는 향으로 들어가지 조이 밤의 히로이트 랩 출입금지 천천히 하는 빗물 같아 Oh baby 멈춰가는 Please don't stop girl 어제와 또 다른 girl 내 모습을 지켜봐줘도 바라는 건 없어 널 가질 수 있다면 날 믿고 따라와줘 너도 나와 같다면 Trust me 오디오 아우디오 버전이요? 아 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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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윗이에요. 아 시간 몰랐네. 수희씨 아, 여러분 지금 수희씨와 수희씨의 수일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출연해. 거기선 안 들릴 거예요. 예인이가 왔어요. 아, 여러분, 아유 요즘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 셀카를 올리고 싶은데 내가 결막염에 걸려가지고. 결막 맞아. 예,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우지 마요. 예인이 아파요. 혹시 모르니까. 내 눈은 괜찮아. 안돼. 아,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걸리고 나만 걸렸어요. 진짜?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요. 아, 나 손 잘 씻었는데. 일하고 나서 엄청 잘 씻었는데 나만 걸렸어. 내가 진짜 지금 면역력이 진짜 완전 떨어진 건 떨어졌는데 너 요즘에 피곤해서 그래. 자, 여러분 예인이 빨리 나으라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요. 저는 아픈 데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이번 한 두 번, 두 번째 전? 두 번째 전 셀카부터 다 예전 사진이에요. 예인아 빨리 나. 아, 감사합니다. 얼른 나 예인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 샤워하러 갈 거예요. 어? 샤워하러. 아, 샤워하러 갈 거예요? 알았어. 예인이 안녕. 안녕. 아 다행이다 형. 안 그래도 침묵제에 또 글 올려야 했는데 형 끝나고 올려야 돼. 오케이. 에, 저는 상도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어겼다면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올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그거예요. Find a way. 길. 아, 소울스타 분들 노래 너무 잘해요. 침대에서 막 꿈을 꾸는 건 not fresh. 빨리 일어나야 돼. Dreams comes true like dream team. 중력을 무시해 no gravity. 날아가 우리 셋이 말을 안 신어도 머리가 하늘까지 닿지. 아, 저 오늘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 그 피자 시켜 먹었어요. 콤비네이션 피자로 시켜 먹었고요. 갈릭 디핑 소스도 같이 넣었습니다. 네, 피자 다이어트예요. 나 다들 모르시는구나. 한우불고기 버거 다이어트만 하다가 이제 좀 힘들어져서 피자 다이어트 생각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치킨 다이어트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고요. 다음에는 무슨 다이어트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제 잔잔한 노래로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들려드릴게요. 업텐션 노래 아닙니다. 이게 잘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이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옛날부터 22살 막 이럴 때 막 잘 때 이거 무한 반복으로 해놓고 바꿔놓고 이제 이어폰 꽂으면 이제 알아서 잠들어져 있는. 이거 너는 꽃입니다.
노르웨이 숲 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심신의 안정이 오는 좀 그런 멜로디랑 좀 잔잔함이랑 가사도 이뻐요. 추천곡, 예, 종종 추천곡도 수리시 할 때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아, 저 가사 쓸 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고요. 좀 그런 느낌, 영화 드라마에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제 뭔가 좀 다른 가수분들한테도 많이 봤고요. 노래 많이 들으면서 이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팝송 같은 것도 해석해서 이제 그 어떤 뜻인지 이제 다 알고 나면 조금 이제 좀 그런 오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신나게 썼고 좀 신나는 느낌으로 쓰고 싶어서 창현이랑 조금 이제 항상 그랬거든요. 창현이랑 조금은 이제 좀 다르게 느낌이나 이런 걸 조금씩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더 밝게 한 것 같아요. 아, 찬이? 허찬이요? 찬이랑 브이앱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연락했었어요. 뭐해? 하면서. 빅찬호톤, 맞아요. 저 그렇게 저장해놨어요. 이번에 빅찬호톤으로. 빅텐션? 오, 이름 괜찮다, 멋있다, 영어로 저렇게 쓰니까. 아, 찬이가 저 찾았어요? 찾기만 하고 연락은 안 하네. 찬이가 성격이 좋아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려요. 제가 그 옛날에 연습생 때 제가 쓴 그 하루에 한 번씩 일지를 쓰거든요. 연습 일지 이렇게. 근데 일지를 쓰는데 제가 그때 찬이랑 이제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는데 그날에 이제 일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거든요. 하는데 오늘은 뭐 학교 끝나고 출근을 해서 뭐 기본기 연습을 하고 어떤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멘탈이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그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막 이 가사를 써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진짜 너무 슬펐나 봐요. 지금 보니까 되게 웃겼어요.
찬이랑 V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찬이를 19살 때 만났으니까 이미 7년 됐네요. 네, 이거 펜타곤 노래 맞아요. 펜타곤 Like This입니다. 이 노래 Like This예요. 아, 너무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많아. 제가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데이식스 선배님들 데이식스 노래인데 수록곡이거든요. 그 좀비 있던 앨범 그 수록곡인데 틱톡이란 곡인데 이 노래 진짜 좋아요. 펜타곤에서 펜타곤 전에 노래도 좋았고 뭐야? 아 맞다. 나 수윤씨에 간다 그랬지? 아, 네, 맞아요. 저 데이식스 분들 콘서트 갔었어요. 그 초대받아가지고. 누가 얘기했니? 데이식스의 지금 여기 쿵짝 쿵쿵짝 쿵쿵짝 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랑 친합니다. 수윤씨 1시간 전이라고요? 누가 그랬어? 아, 오늘 출첵 여기 V앱에서 했어요. 수윤씨 하면서 그럼 35분까지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쿤의 별이 아주 많이 빛나는 밤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2시 35분 말고 다음에 사연 듣기 할까?
사연 듣기 할까요? 사연 듣기 어때요? 사연 듣기. 허니테냐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그 자스민 톰슨의 I Try입니다. 이것도 자기 전에 들으면 좋아요. 본인 사연이 아침 드라마를 후려 팬대요. 너무 궁금한데? 아, 왜 그래요? 아, 그러지 마요. 인생 쓰네. 인생 쓰대. 럴러비가 뭐예요? 럴러비? 럴러비가 뭐지? 럴러비가 뭐예요? 럴러바이? 자장가예요? 어, 대파 해줄게요. 대파 해줄게요. 대파 할게요. 댓글 파티. 언제냐고요? 불시에. 자, 막곡입니다. 로넬의 봄이 사라지면. 아이, 언니 오늘 서비스 많이 드렸는데. 다음에 또 오세요. 잠시만, 이거 메모장에 적어놔야겠다. 오늘 말했던 거. 메모장. 자,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뭐였어? 처음에 일단 V앱이랑 친해지기. 두 번째 공주님 세트 하기. 그 다음 랩 커버. 랩 커버 하기. 이거 바로 열고 카페에서 투표. 투표나 추천 받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뭐였지? 아, 봉 이름. 봉 이름. 봉 이름 회사에다가 한 번 더 말하기. 그리고 5번
예인 노래는 예인이랑 같이 하는 노래는 예인이가 조금 이제 컨디션이 괜찮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보류로 둘게요. 예인이랑 노래하기 보류 바로 열고 그 다음 빅텐션? 아 대파 빅텐션 찬이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기 여기까지 숙제 엄청 많아졌어 아 사연 읽어주기? 사연 읽어주기도 넣어요? 일단 너 나랑 결혼하기를 대파 썼어요 대파 썼어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켰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노래 잔잔하게 아 오늘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던 거 그거 거기다 올려줄게요 공식 카페 자 35분이 되었습니다 아직 노래가 30초 남았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허니텐들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네요 수일씨도 잘 오고 이제 브이앱이랑 일단 먼저 첫 번째 할 일 브이앱이랑 먼저 친해지기를 하도록 할게요 또 올게요 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아쉽고 슬프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 오늘도 잘 자고 자 오늘도 굿나잇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제 곧 주말이니까 재밌게 불금 즐기시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 하이튼 안녕 뿅